약간. 네, 반갑습니다. 순천 에 반갑습니다. 아따나베 지점장님, 김승희 사장님, 전민선 사장님, 황보영 사장님 반갑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금호라이프 미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김승희 사장님이 노래를 한곡 한다고 합니다. 무슨 노래 하겠습니까? 억지로 시켜놓고. 예, 광화문 연가. 네. 아, 한번 할게요. 해도 괜찮을랑가 모르겠네. 예. 네, 해보십시오. 박수! 박수 치면 하고 안 치면 안 할랍니다. 예. 박수! 시작할까요? 네. 세월 따라 흔적도 없이 변하였지만 덕수궁 돌담길에 아직 남아 있어요. 사적이 걸어가는 청동길에 아직 남아 있어요. 이렇게 다시 찾아와요. 이렇게 다시 찾아와요. 언젠간 우리 모두 세월을 따라 떠나가지만 언덕 밑 청동길엔 아직 남아 있어요. 눈덮인 조그만 교회당. 됐습니다. 아이고, 너무 잘하셨습니다. 아침부터 그냥 생음악으로 너무 멋지십니다. 그러니까요. 약간 네, 스쳐갔습니다. 우리가 저기 아따나베 팀장님을 모신 것은 우리 요즘 순천 지점 근황이 어떤지 궁금해서 초대했습니다. 아따나베 팀장님, 한 말씀 해주십시오. 네, 뭐 무엇보다 김승기 사장님이 더잘 아실 텐데. 네, 그리고 뭐, 뭐죠? 제가 모르시는 분은 한 분만 계시는 거예요? 모르는 네, 사람 한 명. 예.
황보영 대표님은 양평에서 오신 분이에요. 어디요? 양평. 양평? 경기도 양평. 어디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네, 간단히 그냥 요즘 순천 상황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 뭐 코로나 전에 이제야 코로나 전에 다시 돌아왔다라는 분위기죠. 뭐다뭐뭐 하시던 코로나 시절에는 힘들었었겠죠, 뭐. 근데 그 전에 뭐또 그모라이프는 뭐 그렇고 저희 순천도 잘 되고 있었잖아요. 아무래도 코로나 기간은 너무 힘들었지만 지금 뭐 완전히 그뭐 비포 코로나라고 하는 거예요? 뭐 뭐라고 하는 거지 모르겠네. 애프터 코로나. 아프다인가요? 비포는 전이구나. 그래서 뭐 어제까지 180건 넘었죠, 우리가. 와, 엊그저께 91건이라고 안 했어요? 그거는, 저기, 본사 전체고, 검사단체 하루. 그날에 순천에서는 53건. 와, 그럼 91건 절반 이상을 중에, 순천에서 했네. 그쵸, 요즘에는 거의 절반 이상은 순천에서 나오죠. 와. 전체가 180건이에요. 182로 카운트 돼 있고, 어제 접수 안 되는 것도 두세 건 있을 거예요. 네. 순천에서만 180건인 거예요? 순천, 그러니까 글로벌 지점에다. 네. 와, 대박이다. 그럼 뭐 숫자만 봐도 너무나 잘 되고 있는 거예요. 네. 코로나 전에는 어땠어요? 코로나 때는? 코로나 때요? 코로나 때 한 달에 20건, 30건이죠. 와, 요즘은 하루에 그냥 하는 거를 한 달에 했었네요. 그렇죠. 요즘에 하루에 20, 30건, 어제도 뭐 26건 나왔죠. 와, 앞으로 더잘될것 같은 조짐이 보입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전미성 사장님, 뭐 준비한 거 하나 해주십시오. 네, 사랑합니다. 순천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전미성입니다. 저는 어제 우리 조은혜 설계사님께서 하는 그 목석값 그 이후에 그 다음 것을 연결해서 낭독해 보겠습니다. 목숨값 기노석. 고난 시절 학교 수업을 마치고 돌아오면 집은 텅 비어 있었다. 늘 배가 고팠다. 부엌이며 온 집을 뒤져도 먹을 만한 것은 없었다. 집 부근 텃밭에 상추가 자라고 있었다. 한 알음 뜯어다가 날로 먹으려니 싱겁고 씁쓸하기만 해서 된장에 찍어 먹었다. 배가 부르긴 했는데 저녁 무렵 탈이 생기고 말았다. 구토와 설사로 며칠간 고생한 것이다. 날 된장과 생상추말을 양껏 먹었으니 오죽했겠는가.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김승희 대표님 한 말씀 해주십시오. 요즘 잘 나가고 있다고 전국의 소문이 반가운 그냥 파다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순천 글로벌 지점 순천만 팀의 김승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황보영 사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네. 우리 얼굴이 안 보이시네. 네, 안녕하세요. 네네, 와, 반갑습니다. 떠오르네. 방금 우리 와다나베 팀장님이 그 순천 소식을 잠깐 전해 주셨는데,
지금 그 구모라이프에서 순천 글로벌 지점이 굉장히 핫합니다. 이제 이 분위기가 뭐 순천에서 열심히 잘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사실 이 상조 여행이라는 이 아이템 자체가 그런 분위기거든요. 코로나 끝나고 지금 이런 여행 쪽에는 이 엄청나게 많은 여행객들이 지금 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호라이프 같은 경우는 이 여행이라는 이 아이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그렇게 성장을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뭐라고 말씀드릴까요? 순천이 아까 이렇게 그뭐 180건이 넘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감이 잘안 가실 수도 있어요. 1월 달 같은 경우에 금호라이프 뭐 전체 건수가 한 550건 정도 됐었거든요. 그것도 거의 그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한 수준입니다. 그 정도 건수가. 그런데 2월에 들어와 가지고 뭐 하루에 91건, 또 어제까지 순천만 해가지고 180건이 넘었다. 순천이 180건이 넘었으면 어제가 8일인데요. 2월 말이 되면 2월 달은 얼마나 될것 같습니까? 와. 지금 이 일을, 이 사업을 하고 있는 우리들, 그리고 이 사업을 알아보고 있는 분들은 이렇게 지금 이 시장이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어제 잠깐 말씀드렸는데 상조가 들어온 지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1982년도 들어왔으니까 거의 40년 시장 속에서 법이 생기기 전에는 많은 회사들이 난립을 해가지고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가입하면 회사가 없어지고 했던 그런 시장들이었죠. 그래서 지금 어쩌면 이 사업을 지금 접하신 분들은 그런 거에 대한 이런 선입견이나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이 아이템,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데요. 거의 1982년도 들어와가지고 2010년도까지 거의 한 28년, 한 30년 동안 그런 세대였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 이제 법이 제정이 되면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상조가 자리를 잡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2010년도면 지금으로부터 한 14년 전 정도 되는데요. 그때 이 법이 생기면서 그 법에서 이 고객을 보호하는 것 하고 이그 상조 회사를 차린 오너한테 이렇게 그 책임을 부여하는 이제 그런 법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이 상조 산업이 그때 이제 정상적으로 자리를 잡고 출발합니다. 이 상조 여행 같은 경우는 그렇게 출발하게 되는데요. 상조나 여행 같은 경우는 이것을 우리가 어느 그이 시대에 봤을 때 어느 한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것이 문화적으로 대세로 갈수 있는 그런 아이템입니다. 많은 분들이 뭐 여행이나 상조에 대해서 문화적으로 부정한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그분들의 생각이시지 이것은 대세 문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2010년도 이후 이렇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 한 9년 정도 된 시점에 2019년도에 코로나가 발생을 했다라는 것이죠. 코로나가 발생하게 되니까 그뭐 여행이나 상조를 취급하고 있는 이런 아이템을 취급하고 있는 이 회사들이 고전을 합니다. 사실 이제 이런 회사들뿐만 아니라 뭐 다른 회사들도 많이 고전을 하죠. 3, 4년 동안. 그래서 그 사실 여행객도 없죠. 상조로 장례를 치는 사람도 없죠. 그동안 가입했던 분들이 어려우니까 또 해약을 하죠. 이래서 많은 회사들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2019년 기점으로 해서 우리나라에 이제 이 상조 회사가 72개 정도로 줄어들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한 800개 정도 됐었습니다. 줄어들게 되는데요. 이 회사들이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 2023년이면 작년입니다.
작년 기점으로 해가지고 다시 되살아나게 되는데, 우리가 데이터를 보면 작년 한 해만 해도 여행객들이 엄청나게 많이 증가를 합니다. 저희들도 올해 크루즈를 갔다 왔지 않습니까? 1월 달에 갔다 왔는데, 실제로 그 크루즈선 거의 2,500명 승객 중에서 1,000명이라는 숫자가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지금 성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템을 듣고 있는 지금 이 화면을 보고 계신 분들은, 보시게 될 분들은 어차피 대세적이고 문화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023년, 2024년, 이때 이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은 일단은 이 아이템은 블루오션입니다. 작년도 중순 이후에 실질적으로 이 상조 여행 산업이 다시 출발을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과거 한 40년 동안 우리나라의 이 상조 가입 건수가 한 780만 건, 거의 800만 건 가까이 되는데요. 우리나라 인구 대비해서 건수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가지고 가고 있는 것이 현재 한 400만 건 정도 됩니다. 그래도 적은 숫자는 아니죠. 5,200만 명 중에서 400만 건, 두 개에 가입하신 분들 계시겠죠. 그러면 점유율로 보면, 가입률로 보면 인구 대비 한 7에서 8%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자, 이것이 10%, 15%, 20% 상승하게 되면 8%에서 20%까지 상승을 계속해서 지속해서 해갈 건데요. 20%까지 가는 이 기간을 저는 30년 정도 봅니다. 일본의 시장에 비교해 보면. 그러면 지금 이 대세적인 이 아이템을 사업으로 내 일로 검토하고 계신 분들은 이건 엄청난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72개사 중에서 지금 이 금호라이프 같은 경우는 아주 그 독특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지금 다들 아시겠지만은 보람상조, 에다함, 효원, 프리드 이런 많은 회사들이 있는데요. 이 속에 들어와 보면은 금호는 독특한 문화를 가지고 있거든요. 나중에 이렇게 그 회사를 선택해서 검토해서 선택하게 되시게 될 텐데, 그렇게 된다라고 이 내용을 알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 금호라이프가 단연 1등입니다. 그래서 금호라이프에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은 이제 한 가지 포부를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이 금호라이프가 우리나라 상조 산업, 상조 회사의 대표 브랜드가 될 겁니다. 우리 순천에서부터 바람을 불어넣어서 그렇게 만들어 갈 거고요. 지금 현재 금호라이프 같은 경우는 호남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본사가 광주에 있는데요. 전라남도, 전라북도 이렇게 자리를 잡고 이제 시작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승선만 하면은 이거 엄청난 사업이다. 좋은 기회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호남 지역에 거점을 확보하고, 그리고 전국에 있는 광역시, 그리고 각 시도 이렇게 해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확장해 갈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동참하시게 되면 여기에 계신 분들은 엄청난 부를 누리시게 될 것이고요. 본인이 꿈꾸고 있는 그런 성공을 꿈꾸고 있다라고 하면 이룰 수 있는 그런 좋은 아이템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실은 우리 그 금호라이프의 그 회사에 대해서, 언어에 대해서, 상품에 대해서 이렇게 한 10분 정도 설명할 계획이었는데요. 지금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 그래서 내일 계속해서 이어지게 될 텐데, 내일 또 재미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노래가 듣기 좋았다라면은 박수 치지만 내일 또할 거고, 별로였다라면 내일부터는 하지 않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금호 라이프 그왜 해야 되는지 잠깐 PPT를 만들었는데 잠깐 짧게 설명하고 가겠습니다. 보이시나요?
네. 네. 아, 금호 라이프는 상조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 2막, 일자리 창출로 아주 좋은 상품이라고 할수 있고요. 그리고 푸업. 네, 지금 현재 무슨 일을 하고 있지만은 미래가 좀 까마득한 사람. 네, 부업으로 하면 아주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 저는 여행을 좋아해서 여기에 여행 상품이 있어서 저는 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상에 서고 싶다면 먼저 사람을 얻어라. 이 사업은 인간관계 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주변에 좋은 사람들을 많이 초대하면 좋겠고요. 에,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10명에게 전화를 10명에게 알린다. 예, 저는 이런 목표를 하고 있거든요. 아무튼 자기가 아는 지인들한테 날마다 10명에게 전화를 하다 보면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왜 돈을 벌어야 되냐면요. 돈은 공기처럼 귀중한 것이거든요. 돈을 벌면 어떤 사람은 돈좀 같이 벌어보자 하면 난돈 같은 거 싫어. 나는 그냥 편한 게 좋아. 그냥 나는 이렇게 살래.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돈을 벌으면 이게 공기처럼 소중한데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돈이 없어요. 그러면 택시 타면 되는데 걸어가잖아요. 시간을 그만큼 잡아먹잖아요. 또 아이들에게 설인데 부모님들에게 물건도 사줄 수 있고 선물도 할수 있어요. 돈이 있다면. 그리고 여행도 갈수 있습니다. 그리고 돈이 있으면 선한 영향력으로 꿈을 실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버는 목적이고요. 루머라이프는 우리 그 상품이 좋은 것 같아요. 제품이 좋고 마케팅 플랜이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사람들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사업 인간관계 사업이고요. 그리고 금호에는 다섯 가지 무가 있다고 합니다. 전민성 사장님, 다섯 가지 무에 대해서 여기 써놓은 대로 한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네, 신규 목표가 없고요. 유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 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근무라이프는 울타리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정년이 없습니다. 네, 다섯 감사합니다. 가지. 다섯 가지 무입니다, 무. 예, 그리고 금호 라이프는 또 뭐가 없나요? 우리 아따나베 팀장님 한번 읽어주십시오. 예, 근무라이프는 유통기한이 없고요. 재고도 네. 없고요. 해고도 없습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아, 썩을 물건이 없어요. 지금 제가 남대문 시장에 가보면요. 재고가 엄청 쌓여 있어요. 그럼 만약 식당 같은 데도요, 막 이렇게 아침에 새벽 시장에 가서 장을 봤는데 손님이 없으면 그 사다 놓은 그 식품을 버려야 하잖아요. 유통기한이 지나면. 근데 우리는 유통기한이 없거든요. 그냥 핸드백 하나만 들고 다니면, 또 휴대폰 하나만 들고 다니면 그 안에가 엄청난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는 노! 과거는 이제 잊어버리고,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우리의 잠재력을, 지금 순천 지점을 목표로 흥분의 도가니에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순천의 그 열정을 받아서 전국으로 비즈니스를 확장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거는 조직 사업인데 우리 업라인들이 너무 좋아요. 예, 사람들이 좋아서 예, 지금 우리는 기회의 땅에 서 있거든요. 이거는 인간관계 마케팅인데 우리 업라인들이 도와줄 것입니다. 여러분 전국에 계신 뭔가 부업을 하고 싶으신 분, 일자리 창출을 하고 싶은 분들, 그다음에 뭔가 하고 싶은데 돈이 없잖아요. 돈이 없는 사람을 우리 금호라이프에 많이 초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우리 아다나베 팀장님, 우리 저기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한 말씀 부탁합니다. 예. 이 뭔가 그 뭐죠? 여기 순천에 계시는 김승 사장님, 전미선 사장님 같이 계시는데 이게 며칠 동안 못 뵈는 게 뭔가 너무 뭐라고 쓸쓸하네요. 매일 보고 싶고 너무 같이 일하는 게 재밌어요. 아,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다 이게 시너지인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위에 지금 앞으로 이전에 해오신 분들이 너무 기반을 탄탄히 다져놨기 때문에 지금 하신 분들이 이제 고속도로만 달리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이것으로
네, 미팅을 마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또 뵙겠습니다. 김승희 사장님, 내일 아침에 또 멋진 노래 기대하겠습니다. 아따나 베팅장님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황보영 대표님, 전민선 사장님 네, 반갑습니다. Thank you 수고하셨습니다. 네, very much. 수고하셨어요. 좋은 하루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